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교황은 모든 사람에게 백신이 돌아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백신 접종을 돕는 건 사랑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계획이 추상적인 데다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.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. 2030년까지 여아 수백만 명의 낙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국방 선교를 위해 설립된 옹기장학회가 신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